네, 오늘 만장일치의 예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승장을 5명 전원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2차 전지와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어버브 반도체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러셀을 관심주로 꼽았고요.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SK이노베이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코스피가 이제 2920선까지 밀렸습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사실은 어제 좀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좀 시원찮은 반등이 나왔죠. 뭐 0.66포인트, 1포인트도 못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 반등이 이제 오늘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나오는 반등은 좀 제한적인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중심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기술주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파월 의장이 굉장히 뭐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다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의 반등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국내 시장에도 기술주 최근 들어 많이 떨어졌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을 늦출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이 제한적인 좀 상승 그리고 분명히 좀 가격적으로도 메리트도 있습니다. 실적이 비교적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2900선 가까이 가는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저가 메리트도 부각이 되고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전체적으로는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시장은 좀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지나 뭐 굉장히 크게 반등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는 종목들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긍정적이었다고는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은행주와 보험주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좋은 이 투심적으로는 당분간은 좀 좋은 모습들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이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고 하지만 이 기술주들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그 안에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가 아니더라도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이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실적을 좀 많이 잘 봐야 되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시즌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컨센서스가 상향이 된다라든지 그리고 실적이 좀 좋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섹터와 종목들 위주로 시장을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수혜진 금융주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실적 위주의 종목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재규 대표님, 방금 전에 저희 프로그램 코너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자율주행주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뭐 최근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약했죠.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좋지 못했었는데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오늘 반등을 하면서 이제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뭐 올해 7월 정도로 예상이 됐었던 양적 긴축에 대해서 올해 말 수준으로 언급이 되면서 시장이 반도를 하는 모습인데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보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도 2022년도에 부각이 될 수 있는 쪽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마감됐었던 뭐 CES에서 인텔의 자회사인 모빌아이가 차량용 반도체를 공개했고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도 추진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뭐 제너럴 모터스 GM에서는 2025년도에 뭐 개인용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앞서서 참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뭐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어섰었던 애플 같은 경우도 올해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금융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역시나 성장주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데보마그네틱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모멘텀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주가 흐름이 잘 나왔죠.
이와 비슷하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장주 부각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께서는 2차전지 자동차 섹터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호조, 그리고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적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 계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완성차 쪽 기아와 현대차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도 뭐 거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뭐 예상이 됩니다. 22년도에 뭐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쪽은 부담이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코스피 대형주들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부담이 상당히 좀 덜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2차 전지는 최근에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았죠.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 조정 나왔었고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기술주 안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국내도 사실은 같이 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적도 좋고요. 미래산업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서 반등을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금융시장도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전지와 자동차 섹터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현대차, 기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재규 대표님, 어부부 반도체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부부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에 관련된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는 MCU라고 해서 소형 가전에 들어가는 뭐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원래는 모바일이나 가전 쪽 MCU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고 주력을 했었던 상황인데 뭐 우리나라 키파운드리라는 업체와 더불어서 그 차량용 MCU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자율주행 쪽이 계속해서 부각된다면 이 차량용 MCU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버부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뭐 AI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앞으로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성장,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성장세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이나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혜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최근에 인수를 했었던 이 윈팩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자회사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MCU 기업 자체의 체질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좀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주가 흐름도 견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의견 드립니다. 네, 차량용 MCU 개발을 하고 있는 어버부 반도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